네, 하나님의 속성 우리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죠. 하나님의 어떤 특성이요. 첫 번째 소제목이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를 봤습니다. 영원하시다. 제가 그랬죠? 천사가 영원하고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영원하고 우리 사람이 영원하다. 온 우주의 이세 종류만 영원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서 어떤 분은 거위도 키우고 거위를 키우는 분, 고양이를 키우는 분, 개를 키우는 분 제가 예, 다 허락합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빠지잖아요. 그럼 제가 그 동물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완묘, 애완견에 너무 이게 빠져버리면 제가 하나님께 저 강아지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맞자르기죠. 하나님이 최고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개한테 빠져가지고 주일도 안 드려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하나님이 첫 번째 소제목 영원하시다. 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식구들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영원하시다. 야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원하시다.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여러분들 그 우리가 하루 종일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은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지. 우리 신앙의 모든 초점은요, 예수가 되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우리가 아들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성령이 도우신 거예요.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돼. 제가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는 이유가 예수한테 미치라고 제가 성령을 의지를 한 거예요, 사실요. 예수한테 미쳐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초보자다 보니까 성령을 많이 불렀지만 사실 성령을 의지하는 목적이 뭐냐? 성령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저의 제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시사 제가 예수님을 더 앙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신앙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초점이 안 맞춰 있으면 그 사람은 가짜야.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소제목 영원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진리이시다. 네,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죠. 거짓을. 세 번째 소제목 죄가 없으시다. 무슨 말이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예. 네. 거룩하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인가 누구랑 얘기했어요. 그 운전 중에 저는 옆에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우리 신분을 의롭게 한 거다. 우리 신분을, 우리 신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반열에 올려놓은 거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우리 신분 세탁을 하신 거다. 제가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은 그 신분 세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반열에 올려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위를 올려놨는데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게 거룩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거룩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의가 세 개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원죄를 씻겨서 자녀가 되는 게첫 번째 의예요. 두 번째 의는 뭐예요? 이것도 첫 번째 의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뭘 우리 단지 믿었을 뿐인데 두 번째 의도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단지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뿐인데 이것도 있잖아요. 9999%가 누가 하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마음껏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의미, 삶의 거룩. 세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의예요. 이제 신자의 의는 세계입니다, 세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죄가 없어요, 죄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 소제목 네 번째, 창조주의시다를 봤죠, 지난 시간까지. 오늘은 다섯 번째 소제목,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속성, 인자하시다. 이 인자하시다가 또는 자비하시다. 너그러우시다. 그럼 이 너그러운 게 뭐냐? 넓은 사랑이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야. 자, 우리 같이 볼까요? 역대상 16장 34절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입니다. 역대상 우리 16장 우리 34절입니다. 역대상 우리 구약 635페이지 전후입니다. 635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635페이지 전후입니다. 635페이지 전후입니다. 최근에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영혼이나 또는 저희 교회를 이렇게 자녀와 상관없이 떠나겠다는 영혼들을 보면은 제가 이 부모가 진짜 중요한 거라고 해요. 부모가 진짜 중요하다. 우리 자녀의 어떤 영적 문제에 있어서 부모가 진짜 중요하다. 지금 징계받고 있는 영혼들 보면은 부모 문제가 심각해요. 부모가요. 예수를 믿다가 주일을 안 지키는 부모도 있고 아예 예수 없는 부모도 있고 그리고 11조를 왜 드리느냐? 그 율법인데 그렇게 그래서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교회를 다니는 부모가 있어요. 최근에 이 교회를 떠나서. 그럼 제가 헌금 뜯어내는 목사예요? 아니요. 저도 젊을 때요. 한 곳이 돼가지고 11조 왜 냅니까? 제가 따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저 광양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일명 감자통 교회야. 왜 감자통 교회냐면요. 감자탕 그 식당 간판 때문에 그 교회 간판이 안 보여. 그래서 감자통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제가 막 따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영적 선배들한테 전화할 때마다 그분들이 호통친 게 아니라 너그럽게 저를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저를 영적으로 가리키는 형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요 형제, 11조를 그래요? 11조가 율법이래 진짜 이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 건데? 수요 형제, 10분의 9도 주님 거예요, 원래? 그러면 10에 1을 드리든 10에 3을 드리든 10에 1을 드리든 그게 중요할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따라 10등분해서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자는 건데 그거를 토론하는 건 이거는 영적으로 좋지 않은 거다. 그럼 오히려 그러면 11조를 없애버리고 그럼 수요 형제 10에 2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12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따라 누구는 12도 들을 수 있겠죠? 12도 들을 수 있어. 어떨 때는 12도 들을 수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이번 달에 1억을 벌었어. 그래서 2천만 원을 헌금하는 거예요. 10에 2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10년 만에 처음 사업이 잘 돼서 이번 달에 1억을 벌었어. 들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 1억 가운데 5천만 원도 들을 수 있으겠죠. 아, 교회 뭐 공사하라고요? 아니. 하나님께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티내는 게 아니라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번 달에 헌금을 좀 했는데 목사님 제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저 누구 형제 있잖아요. 이번에 월세를 6개월 빌렸다는데 목사님
그 형제 월세 좀 내주세요. 목사님 절대 티내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헌금을 한 거는 그 형제를 돕고 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어려운 형제들을 도우라고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목사님 저 제 이름 절대 말씀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예, 그런 목적이 있는 뜻으로 10의 2, 12, 5를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저희 지금 징계받는 영혼이나 최근에 교회를 떠난 영혼들 볼 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미치는 그래서 11조를 안 내도 된다라는 교회를 다니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떤 게냐면요. 그 교회가 또 구원론이 뒤틀려 있어요. 구원론이. 한번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기 원합니다. 우리 16장 우리 34절이요. 우리 호영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그럽대요. 너무너무너무 우리를 향해서 너그럽다는 거예요. 너그럽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뜻이에요. 오래 참으신다. 우리 시편 57편 우리 10절 볼까요? 시편 57편 우리 10절 볼까요? 시편 57편 우리 10절입니다. 시편 57편 우리 10절입니다. 예, 이 10절은 가만히 보니까 이거 그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인데 그렇죠? 주의 인자는 커서 이 알죠? 예, 그 가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 수빈이요.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동참이 일어나이다. 주의 인자는 크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너그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이 중에 지금도 못 떼먹은 짓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솔직히 그렇죠. 재영 씨 그렇죠. 이건 저도 포함돼서 지금도 못 떼먹은 짓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 피가 지금도 효력이 있는 게 그 자체가 너그러움이에요. 넘어질 때마다 아들의 피를 의지해라. 그런 너그러움이 없어요. 그쵸? 자, 우리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크다. 우리 시편 51편 우리 1절 볼까요? 시편 51편 1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근데 이 고백이요. 언제 한 거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당신이 그 죄인이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윗을 회개시키려고 나단이 왔을 때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냐면요. 그 못 대먹은 짓을 한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내 죄를 씻어주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운지를 알고 있었고 그 너그러움에 지금 기대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참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난해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그 남편을 사실 간접적으로 죽였지만 실질적으로 죽인 거겠죠?
바스바의 남편을 죽음으로 본 주범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을 죽인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자가 다윗 때문에 죽었어요. 이 보면은 다윗은 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바세바의 시댁들이 알았다? 한두 명을 죽이는 게 아니야. 내 아들이 다윗 때문에 죽었다. 그럼 얼마나 평생 한이 되겠어.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엄청난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다 떠나서 바세바를 성폭행하고 그 남편까지 죽음으로 몰았는데 저는 사실 조금 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자를 살려주시지? 근데요, 이런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런 그 인자, 그 너그러움이 얼마나 많으신 것가. 하나님은 진짜 너그럽다. 그래서 사실 다윗보다 더 나쁜 자들이 누구냐? 여기 있는 사람, 우리야,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눈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어저께도 여러분들 눈으로 얼마나 가늠합니까? 그쵸? 마음으로 가늠하고. 그쵸? 눈으로 못된 짓 하고. 흐리기고. 여전히 비판하고. 다윗은요, 바세바 사건 이후로 여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세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용서하시는 이 인자를 보면, 와,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근데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돌이키는 자. 근데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돌이키지 않는 자예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죄 짓고 또 짓고 죄 짓고 또 짓고 도둑질하고 또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이런 사람을 진짜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날의 그 습성에서 떠나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난해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두 강도 얘기. 야, 어떻게 십자가에서 뭐 통곡하고 회개한 것도 아닌데 아니 요 정도 고백 가지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우와, 뭐야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한쪽 벽 강도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양쪽 발이 대못에 박혀있고 양쪽 팔목이 뭐 손바닥이든 팔목이든 대못에 박힌 상태에서 사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결단이 없이는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볼까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 두 강도를 말하죠. 그렇게 하니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하나는 한 강도는 우편에, 하나는 한 강도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거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대가신 자 그리스도이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비웃는 거죠, 그렇죠?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며 어이구 아이고 지가 유대인의 왕이 네, 여러분들 졸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 졸지 말라고. 제가 무슨 뭐 연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나와서 포도주를 주며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강도죠. 강도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야 하되 하나는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그 한쪽 강도를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야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요? 그럼 있잖아요. 우리는 40절을 근거했을 때 이 강도가 믿는 자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한때든 반때든 하나님을 믿었던 자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하나님을 믿다가 못된 짓을 했던 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이 예수라는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다. 야 어떻게 알았을까? 어? 그러니까 진리만 말한다.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야 이거 완전히 반전.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할 때요. 이 얘기를 할 때 이 강도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흐르고 이 고백이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야. 제가 약간 흉내를 냈지만 막 피가 흐르고 눈물에 막 콧물에 막 침물에 얼마나 아파 얼마나 아파. 제가 왼쪽 엄지 발가락이 세 조각으로 토막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와 진짜 2시간 동안요. 와 나는 있잖아요 부러져가지고 눈물만 2시간 동안에 그 자졸라 그냥 눈물만 나는데 직장 동료들은요 아파요? 아파요? 어휴 얼마나 아파요? 저는 계속 이거는 말도 못해. 아니 엄지발가락 하나가 세토막이 났는데도 그렇게 아픈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저 양쪽 발목을 관통하려면요 이 발 뒤꿈치를 관통하려면 여러분들 발뼈 중에 이 뒤꿈치 뼈가 제일 커. 엄지발가락 하나도 아니고 엄지발가락 여러분들 몇 배나 되는 줄 알아요? 그럼 그 뼈를 관통을 두 개를 할 때는요 여러분 십자가에서요 이거는 말,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자체가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 예를 들어 제가 왼편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강도라면, 예수님 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아픈데 나를 기억하니 그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웃자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막 콧물 눈물에 막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농으로도 할 수 없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야 근데요 이게 기가 막힌 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한쪽 뼈 강도가요 참 못돼 먹게 살았는데 이 말 한마디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너그러운 거야. 그쵸? 얼마나 너그러운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하물며 예수님 피를 얘기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 피까지 얘기할 때 우리를 얼마나 너그럽게 보겠냐 이거예요. 아이고 우리 호영이가 그냥 내 아들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는구나. 아이고 보좌에서 아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를 의자는 순간에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신웅이가 그냥 우리 아들
내 아들의 피를, 응? 그냥 기뻐하시면서 그냥 그러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바세바 사건과 두 강도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두 강도보다 바세바를 가늠했던 다윗보다 더 극악무도한 우리를 지금도 품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온전히 서기 원하신다. 오늘 소제목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여덟 번째,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자, 우리 에스겔 10장 5절입니다. 에스겔 10장 5절입니다. 에스겔 우리 10장 우리 5절입니다. 에스겔 10장 5절 1161페이지 전후입니다. 구약 1161페이지 전후입니다. 야, 이번 주 저 이 고난 주간인데, 그쵸? 고난 주간.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로 성찬을 떠는데, 성찬을 해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조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 갖기 바라고요.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돌이키지 못하면 다음 주일날 성찬은 참석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시간으로 삼지 않고 성찬에 동참하는 건 그 또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거룩한 마음으로 뭐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찬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에스겔 10장 5절입니다. 우리 길선이요. 그릇들의 날개 소리는 각갈 값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천사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시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구약 976페이지 전후입니다. 976페이지 전후입니다. 976페이지 전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강도 얘기를 보면 이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의로운 자를 데리러 오실 텐데 한 초편 강도를 낙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을 먹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누구를 있잖아요, 누구를 당신의 신부로 택하시느냐,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의지하는 자를 신부로 삼아요. 한쪽 편 십자가에서 그 있잖아요, 그 못 대먹은 죄를 범하고 살았던 그 한쪽 편 강도가 단지 주님을 의지했더니 낙원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대단한, 우리가 완전한 거룩을 행할 수는 없지만 아들의 피를 의지해서 늘 회개하고 부족하지만 지은 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 피로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신부의 반열에 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나팔수 목사가 너무 뭐 무결점의 거룩을 원한다. 우리 성도들은 뭐 무결점의 거룩을 행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무결점의 신앙을 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지. 우리 무결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자, 우리 9장 우리 6절입니다. 9장 우리 길선이 다시 한번요. 이는 하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네, 최근에 그 현희 아버님을 이렇게 오늘도 이제 기도를 한 거 봤는데
아, 오늘 그 최근에 현야부님 이렇게 기도를 시킬 때 제가 현야부님 띄우는 게 아니라 얼마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말씀도 읽으시고.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말씀 읽고 기도한다는 게 자가족사도 한다는 게 이게 있잖아요.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내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게 있잖아요. 대표 기도 시간에 다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에 10분을 하건 15분을 하건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보고 자가족사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현야 어부님이 더 영적으로 서서 현야 어부님 또 현이까지 주님 안으로 인도하는 귀한 분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늘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며 가기 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예수님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예, 통치자시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참 귀하고 묘하다. 기이하고 묘한 분이다. 모사라 모사라. 어떤 그 사람은 어떤 일을 이 처리함에 있어서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이 모사라는 건요, 어떤 일을 이렇게 계획할 때그 처리하는 능력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전능하시죠. 자, 우리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계시록 4장 우리 1절 봅니다. 소제목 전능하시다 봅니다. 전능하시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여섯 번째, 전능하시다 보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예. 조금 내용 파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로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2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이, 바로 성부죠? 이의 모양이 벽옥과, 이 벽옥은요, 품질이 좋은 옥을 말합니다. 품질이 뛰어난 옥을 말해요. 벽옥과 홍보석과, 이 홍보석은요, 붉은색을 띤 단단한 단단한 보석이에요. 붉은색을 띄었어요. 붉은색. 예수님 피가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녹색을 띈 보석을 말하죠. 또 보좌에 둘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둘러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흰옷은요 거룩한 자도 입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결점이라서 입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입을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거룩한 옷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에 동참하는 뜻으로 주신 겁니다.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예,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곁에 성령이 계시다. 보좌 앞에 수중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뭐 이런 이 독수리 같은 모양들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속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근데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속성을 상징한다 그러면은 이들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8절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을 안 돼요. 말을. 그러면 인격이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인격이 있는 거니까 전지전능한 속성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어떤 존재가 아닐까. 근데 이네 생물이 뭐라고 하냐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되. 하나님은 전능하시되요.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심을, 또한 당연히 뭐 예수님도 전능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가면, 5장으로 넘어가면요. 5장에, 5장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 당연히 성부죠. 5절은요. 5장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래서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제가 성부와 성자를 인격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6절에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예수님이 섰다. 이거 예수님이 섰다. 우리 예수님이. 자, 보좌에 앉으신 성부와 이 어린 양 예수님은 인격이 다릅니다. 인격이 달라요. 자, 예수님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예, 일곱 뿔은 예수님의 권이고, 일곱 눈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뜻합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이더라. 어린 양, 7절에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신구약 전체를 총체적으로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삼일체의 진리가 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분명히 구별되신다. 고로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이 다른 성령을 또한 따로 의지하는 게, 따로 부르고 따로 의지하는 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함을 제가 늘 얘기하죠. 아무쪼록 8절에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이사야 9장에는 아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4장과 5장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격성에 대해서, 구별된 인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시간이 다 됐지만 우리 7번 소제목 7번 하나님의 속성 7번 하다 말겠습니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신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3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네, 저희 침례교는 또저 개인적으로도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 어릴 때그뭐 물을 가리지도 못하는 애한테 유아 세례를 주는 건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깨어난 목회자들은, 그러나 이제 성찬은 우리 라이도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우리 라이도 성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우리 신흥이요, 신흥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 목소리가 명쾌하네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죠? 성부께서 아들을, 성자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예수님 손에 주셨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삼위일체 안에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확장된 것 뿐이에요. 삼위 간에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도 나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네. 자, 우리 14장 31절입니다. 31절. 자, 우리 자영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 오직 내가, 나 예수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성령이 성부다. 그럼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진짜. 어? 저 어릴 적 초등학생들은 진짜 순진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인격이 서로 다르다는 걸 우리가 그냥 알면 되는데 왜 교리가 어떻고 왜 그러는가 정말. 자, 봅니다. 오직 내가, 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자, 아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영원전부터 사랑하신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예배 끝나고 나면 호영이는 잠깐 자발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 네. 의논할 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우리 10절입니다. 10절. 네. 우리 현양부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함께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게 참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개념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없는 나라인데, 이 있잖아요. 이 우주 공간은 시간이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 공간 어디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그럼 이 우주 공간은요, 시간이 있는 나라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나라에서 시간이 있는 나라를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참, 그 거룩하신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요. 자.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진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람들이 놓치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람들이 결코 알아야 될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근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모르는지 몰라. 이 사랑을 알면 우리는 꼬꾸라지게 돼 있어. 우리는 병든 영혼들을 위해 달려갈 수밖에 없고, 이 사랑을 알면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우리가 커피를 타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웃을 아가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막말 나오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갑해 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마땅한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음이니라. 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테 세상이 흉내내지 못할 아가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이 일곱 번째 참 대단한 건데요. 사랑하신다. 서로가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서로가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건 사랑에 미친 자야. 삼위간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에게 이제 서로가 사랑하래.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야. 사람들은 이 구약에 있잖아요. 잔인한 하나님을 보지만 여러분들 구약에 그 잔인한 하나님이 왜 나온 줄 알아요? 어? 왜 그렇게 잔인하신 줄 알아요? 왜 그렇게 잔인하신 줄 알아요? 아니. 그럼 여러분들 이 땅에 사형제도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 사형제도 있잖아요. 사람을 교수형으로 죽이잖아요. 뭐 얼마나 잘못했길래.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 죽일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못했길래 사람을 죽이냐고. 우리가 사람을 죽일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사람을 죽이면서. 그쵸? 오늘도 혀로, 눈으로 사람 죽이고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잔인성을 보냐고.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어떤 목회자, 어떤 장로님, 어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어떤 집사님한테 돈을 꿨어요, 돈을. 맥벽을 꾼 거야. 장사를 하려고. 어려우니까. 신학생인데 어려워서 돈을 꿨어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걸 갚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 돈을 받았다는 걸 그 확인증을 안 받고 그 돈을 갚았어요. 무통장 입금시키면 근거라도 안 할 텐데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전사님, 왜 돈 안 갚아요? 예?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집사님 제가 지난달에 드렸잖아요.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돈 갚아야 할 사람아! 천도사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이 전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얼마나 울었겠어? 얼마나 울었겠냐고. 그래서 그 화도 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걸 덮고요. 또 갚았어,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그 집사님의 집이 불이 나,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그 집사님 불이 나가지고요. 두 아들이 불에 다 죽었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꽤 오래됐죠. 신문에 났대, 신문에. 그 화재난 사건이 신문에 났대요. 두 아들이 불에 다 죽은 게. 하나님은 지금도요. 너무 못돼 먹잖아요. 심판하세요. 근데 왜 그럼 그런 일을 벌이냐면 그 집사님이 그것만 한 게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단칼에 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그 아들조차도 이 아비가 이렇게 살찐데 이 아들조차도 끝없는 죄악으로 죽을 걸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아예 그냥 싹쓸 잘라버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무 죄를 즐기지 말라고. 너무 목대묻지 말라고. 자, 아무쪼록 저는 그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이 너무 모질다, 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라고 보다 우리가 너무 악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